역대 최악의 불수능 탑3. 입시덕 후! 아참! 댓글로 랭킹 주제 추천받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다들 수능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수능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바로 수능의 난이도입니다. 이번 수능은 불수능일까요? 물수능일까요? 불수능은 매우 어려운 수능을 의미하고 물수능은 매우 쉬운 수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최고로 어려웠던 불수능 탑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수능은 만점자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1등급 컷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 컷이 낮을수록 어려운 시험으로 가정했습니다. 후! 전설의 정답률 4% 사회문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09학년도 수능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탑3! 2009학년도 수능! 2009학년도 수능은 2008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언어 영역에서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점이었는데요. 이는 역대 국어 영역 중 공동 2위로 높은 수치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덕분에 수험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공룡 발자국에 한번 치이고 동영상 압축 지문에 점수가 압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2009학년도의 하이라이트는 수리 영역입니다. 이 해에 대학 합격 당락이 수리에서 갈린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자랑했는데요. 수리, 가, 나 모두에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각각 154점, 158점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수리 가형은 1등급 원점수 컷이 81점으로 역대 커트라인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수리 나형은 79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1등급 원점수 컷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에서 아직도 전설적인 문제로 꼽히는 정답률 4%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이 문제가 3번 문제였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누가 3번 문제가 최저 정답률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이후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만점자는 전설의 수능 후기를 남깁니다. 수리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했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수능 만점자는 괜히 수능 만점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 이번에 소개할 불수능은 7차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꼽히는 수능입니다. 전 영역 만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연계에서는 언수의 만점자조차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탑2! 2011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수능은 2010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언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점으로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했던 2009학년도 수능과 같이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요. 1등급 컷 역시 90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출제되었던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 두더지 지문은 아직도 회자되는 고난이도 지문입니다. 한 번 더 두더지 지문을 살펴볼까요?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G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였다. 뒤지는 G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 G 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DGG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 스타트 붕괴가 오는 이 지문에 수험생의 멘탈 역시 붕괴되었습니다. 수리와 외국어도 언어에 못지않게 어려웠는데요. 당시 수리 가형의 1등급 컷은 79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수리 가형에서 80점 밑으로 떨어진 1등급 컷은 2011 수능이 유일합니다. 특히 수리 가형의 24번 문제는 오답률이 무려 95%로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외국어 역시 1등급 컷이 90점을 기록하며 역대 수능에서 최고로 낮은 컷을 자랑했는데요. 외국어 만점자는 표점 142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어 26번 문제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13%를 기록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An executed purpose, in short, i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are balanced against the resulting assessed. And the ideal case is one in which the former approximates to zero and the latter in infinity. 네,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도 뭔 말인지 모를 것 같네요. 2011학년도 수능은 학생들에게 나누어졌던 수능 샤프의 샤프심이 계속 부러졌던 것으로도 유명한 시험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수험생 수만 명이 컴퓨터 사인펜으로 문제를 풀었을 정도인데요. 수능이 치러진 다음엔 2011년 7월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이 샤프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원의 직원이 국산품만 입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중국산 샤프들을 제출한 회사를 입찰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불수능에 샤프 탓도 조금은 있겠네요. 후! 불수능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전설 속의 시험이 있습니다. 만점자가 없는 건 고사하고 최고 득점자도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73점밖에 받지 못했다는 그 시험, 바로 1997학년도 수능입니다. 탑1! 1997학년도 수능!
호난이 처음 방영되고 8호선이 개통되던 1996년 그 겨울에 역대 최악의 난이도인 불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국 1등이었던 기분은 무슨 기분일까요? 당시 수능 최고점자는 제주도 대기고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이 학생이 맞은 총점이 373점이었습니다. 원점수 370점 이상이 자연계에서 3명, 인문계에서는 단 1명밖에 나오지 않은 330점만 돼도 서울대 법대를 통과하고 200점대여도 스카이를 쓸 수 있는 수치만으로도 압도적인 전설의 수능이었습니다. 특히 수리와 과학탐구를 같이 보던 수리탐구 영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는데요. 29번 문제는 역대 최저 정답률인 0.08%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편인 것도 맞지만 당시에 나오지 않던 생소한 문제 유형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멘탈이 바스락바스락 한겨울 낙엽처럼 부서졌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넘어가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을 연도에 달력은 왜 구하라는 건지 계산 과정 자체도 시간을 꽤나 들여야 하는 문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수능 출제위원장은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평가원이 거짓말하는 건 똑같군요. 후! 수능이 어렵든 쉽든 열심히 공부하면 다들 잘 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는 거 불수능이라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구독하시고 같이 대학가 여러분 빠이!